은별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 너네 구독 마크 사라졌어? 어, 왜 구독 마크 왜 이래? 트위치 바뀌고 구독 마크가 다 바뀌었다고. 나 그거 삭제해 버렸는데. 어, 씨발. 지금 만들자. 빨리 만들자. 구독 마크 만들기 의견 반영. 어, 제시 어디 갔어? 왜 지유가 사라졌냐? 아니야! 어?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은별이 파트너 됐다고? 파트너 됐대? 그거 내가 트위치 본사에 딱 전화해가지고 내가 완화하는데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대단하죠? 얘도 양반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락카님! 무슨 일이니? 나 파트너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김은별에게 트위치 스트리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명청 다 떨어질까 봐. 자유 축하 선물.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야 또 끊어. 야! 너가 지금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뭐요? 트위치 파트너가 되면은 축하합니다 아무거나 노래 한 곡 1절 짧게 해야 돼. 네? 짧게 하지 않으면은 스패너들이 회의해가지고 다시 잘라버릴 수도 있어. 자! 진정하고 네가 떠오르는 노래 빨리 아무거나 하나 불러. 아니야,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아니야, 파트너 됐네를 바꿔 불러. 파트너 됐네. 나는 파트너야. 저기 스패너들이 내 번 만해줬어. 다른 방송 가면 은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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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통역사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잠깐 사람 새로운 사람 지인 만나게 될 때는 잠깐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네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내가 해석해주고 있어 지금. 저 작가님. 응? 저 이제 포라리 살 준비하면 돼요? 은별아. 네? 어, 지금 네가 나이가 몇이지? 21살. 21살. 네가 지금 페라리를 사면은 1년에 내야 되는 보험료만 4천만 원이란다. 작가님이 좀 내주세요. 20년이니? 이제 파트너도 달고 앞으로 승승장구 할 건데 그 정도 투자는 해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말하는 거지? 너와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구나. 그때도 울면서 고민 이것저것 털어놓고 최근에 와서도 내 방송에 출연하면 어떻게 방송을 시작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되며 어떻게 보면 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서 참 나도 고맙구나. 나도 우리 은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커서 참 뿌듯하단다.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도 이제 차도 많이 부실 대로 부셨는데 페라리를 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네. 근데요? 페라리 갖고 싶어. 근데요? 사줘.
네가 아까 했던 말들 기억하니? 살짝 몇 개 읊어서 알려줄게. 제가 힘들 때마다 별것도 아닌 돈 저 도와주세요. 우쫀쫀이 갚아도 된가 그러고 작가 젖가 젖가 지인들 젖가 저 진짜 엄마한테 합기도 하고 싶어. 제가 기억나세요? 신라호텔 뷔페 사드리기로 했잖아요. 정확히 적었어. 강아지가 무럭무럭 커서 말 걸기가 어려웠다. 다들 저 이제 셋톱박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랑 계약해 불알 쪽을 들어가고 싶은데 불알이 살상 좀비하면 흑상 장장구에서 페라리 좀비하면 돼요? 셋톱박스의 불알은 뭐예요? 몰라. 네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어떤 그런 부서가 있었나 보지. 아니 셋톱박스의 불알이 아니라 샌드박스의 불알 쪽이에요. 아니 뭐라 하하하. 김은별은 샌드박스의 불알이 되고 싶다는 소신 발언을 하였다. 저 감사한 분 목록은 다 만들어도 돼요? 한번 불러봐. 저한테 여태까지 호스팅 해주신 분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약간 좀 징그럽다. 부를게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일단 한마디 해봐야지. 여러분! 제가 꼭 파트너 다 달았구나! 저 파트너 달았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저 꼭 무럭무럭 커서 거대해질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거대해져서 여러분들한테 다 페라리 한 대씩 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47 빨리 취소 퇴퇴퇴 하라고? 47 곱하기 신차로 사주는 거지? 그럼요! 188억 188억이요? 페라리 공구해야지. 그 여기 써있는 요 스트리머들이 팬분들 계시면 그대로 다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은별이가 오늘 이제 2019년 9월 30일에 파트너 달고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파트너 달았다. 내가 너네들보다 거대해질 것이다. 너희들 페라리 딱 기다려라 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RC카로 바꾸라고? 에이 페라리 사줘야지. 그럼 사줘야지. 파트너가 됐지?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어? 파트너가 되면 행사장 같은 데에서 어디를 갈 수 있어? 스트리머 부스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거랑 또! 그리고 트위치 파트너! 그치, 트위치 파트너 갈 수 있어요! 그치! 트위치 파트너 갈 수 있는 그 특파를 갈 수 있어! 그치! 네! 맞아요! 자! 정식으로 스트리머 인증을 받은 거야! 그치? 근데 네. 네가 거기 갔는데 애송이처럼 보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연습 시켜줄 거야! 트위치 네. 파트너 갔어! 네가 족밥처럼 보이면 네.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네. 스트리머마다 내가 대응 유형을 알려줄게. 자, 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일단 그분 있잖아요. 그 엄청 잘생기신 분. 누구? 이름이 와나? 녀석. 그럼 또 누가 있어? 만나고 싶은 사람. 일단 악녀, 뭐 견자이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악녀님 자 힘.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악녀인 척 해줄 테니까 네가 한번 인사해봐. 일단 빨리 인사해야지. 악녀님 안녕하세요. 은별님. 악녀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자 아니야 대처 아니야 대처법은 그게 아니야. 자 네가 악녀 연기해봐 다시. 어떻게 해서 악녀님이랑 안 친하단 말이야. 야 너 족밥처럼 보이고 싶어? 악녀님 은별님 안녕하세요. 제가 밥 사드릴 게냐. 뭐 치우세요. 아니야 밥 사주기면 그러면 악녀는 그 순간 네 친구야.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견자이라 그랬나? 자희님. 오케이 네. 오케이. 안 들려요 작가님. 그게 맞아. 맞다고요? 아, 인사해야지 인사. 아, 자희님. 자인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딘지 보이시나요? 나 잘 보여요. 생각보다 뜨신데요. 왜?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면 견자이도 네 친구야. 오케이?
자, 또! 또요? 오킹님? 오킹! succeeding you, father. 왕님! 아유, 미영님! 어이구, 감사합니다! 에이, 팬데미! 미영... 작가님! 응? 제 네. 남자친구예요. 미영님이? 너의? 네. 미영님이 뭐가 아쉬워서? 미영님이 물음표를 총 다섯 개 치셨어. 사장님, 응? 미영님이랑 인사하실래요? 인사했어. 미영님이 나한테 지금 만 원 주셨어. 만 원 줬다고요? 응. 왜 제 예비신랑 돈 뜯어가세요? 왜냐면 내 예비신랑이거든. 미영님, 얘 뭐예요? 뭐라고요? 이 영장류 뭐죠? 아, 네, 사장님. 응? 미영님이 저 좀 무서워해요. 미영님만 그럴까? 맨날 제가 결혼하자 하는 분들은 왜 다 저를 무서워할까요? 야, 여기 통화 누구 추가 못하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 추가할까요? 뭐지? 원호 좀 추가해봐. 원호 지금 11시에 나랑 배그데이트 하기로 했는데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 메이플하고 있었는데? 어이, 네이 오토슈! 너네 우결하니? 사장님, 미영님이 이제 저희 집안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있네. 미영님이 충격받았는데 남편이라면서 남편이 또 있었냐고? 남편이라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빨리 버릴 수 있어? 나 사랑한다며! 다들 조용히 해! 한 명 더 했어! 은별이는 내 아들일세! 시발. 왜 맨날!